안녕하세요. 전 현우. 그리고 전 원우입니다. 오늘 이 실험은 도체인가 부도체인가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이거. 얘네 셋이요. 그리고 또 세제요. 설탕물이요. 그리고 소금. 뭐요? 식초도 있고요. 이거 지금 뭐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 막고 있을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요. 물이 있고요. 우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실험은 오늘 이것들 갖고 다 이 전선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실험해 볼 것입니다. 도체는 전기에 잘 통한 물질들로 제 생각으로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거를 맞춰야 한 문제도 있어요.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한 실험마다 10초를 줄게요.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한 물질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현우가 말한 실험대로 도체와 부도체면 그러면 도체들은 전기들이 통하는 거고 현우가 말한 대로 부도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빛나면은 그러면은 아주 많이 빛나면은 봐봐요. 빛나죠? 그러면은 도체인 거이고 약간 빛나잖아요? 그런 같은 거는 반도체이고 그리고 아예 불이 안 붙는 거는 그거는 부도체입니다. 한번 실험을 시작해보자요. 자, 먼저 이 플라스틱 공으로 시작해봅니다. 사실 공이 아니지만 어쨌든요. 자, 플라스틱 공으로 하면 이렇게 다 하도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전기가 안 통해서 그래요. 들어간대. 그런데 다시 밖으로 이전 선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무는 근데 반도체일 것 같아요. 자, 나무도 반도체네요. 아니, 부도체네요. 나무는 이렇게 닿아도 전기가 안 통하는 거를 보니까 이렇게 닿으면 철길이 닿으면 전기가 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불이 켜지잖아요. 나무는 부도체라서 전혀 안 통해요. 이제 여기에 한번 해보자요. 자, 핀셋에 해볼 겁니다. 핀셋은 철이죠. 이것들과 같은 물질이죠. 그래서 핀셋으로 이렇게 하면 와, 통합니다. 전기가 우와, 첫 번째로 통한 거입니다. 플라스틱. 그런데 지우개는 해봤어요? 아, 지우개를 까먹었군요. 지우개를 다시 트라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부도체네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전기가 통할 것 같은 10원, 50원을 이런 100원을 합니다. 자, 10원은 구리라서 잘 통하고 가장 전기가 잘 통한 물질들 중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50원은 한 반도체 정도이네요. 아니죠. 50원은 도체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겉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로 없는 것들이 그 전기가 더 잘 통해요. 이렇게 하면 불빛이 나오긴 하는데 약하죠. 자, 100원. 이번엔 깨끗해요. 보이시면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이거는 구리니까 잘 되죠. 구리가 집에서 구리는 전기가 가장 잘 통한 원소들 중 하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선에도 구리가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봐봐요. 100원에는 잘 들어가죠. 일단 구리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잘 돼요.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둘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네요? 이 둘은 다른 모양인데 어떻게 될까요? 뭐냐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전기가 이동전에서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맞아요.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와 그래도 잘 되네요. 이야 역시. 자 이제는 드디어 액체들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세제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재보세요. 재밌겠습니다. 액체는 없기 어려우니까요. 재밌게. 자 세제. 전기가 통한 것 같은데 봐봐 약간 조금씩 들어오죠. 조금씩. 근데 그렇게 막 세지는 않네요. 이렇게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통하긴 통하는데 그냥 약한 수준. 자 그리고 일단은 세제는 그러면 통한 건 맞는데 약한 수준. 자 그러니까 이건 반도체이네요. 그쵸. 근데 이번엔 설탕물. 예상은 뭐예요? 저희 예상은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약할 것 같아요. 세제처럼. 자 해봅니다. 조금씩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이렇게 조금씩 뭐 그렇게 세게 들어가지는 않네요. 자 설탕물도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자 그리고 소금물. 소금물은 예상이 뭐입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설탕물이랑 세제물은 셀 것 같아요. 좀 더 세죠? 근데 그렇게 완전 센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세네요? 소금물은 왜냐하면 전해질이 세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식초. 냄새 나는 식초. 자, 식초를 한번 담가봅니다. 식초로 되네요. 이렇게 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는 소금보다 전해질이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냥 보통 물. 마실 수 있는 그냥 보통 물. 하여튼 깨끗하진 않아서 마시지 마요. 약간 되기는 되네요. 근데 왠지 세제랑 설탕물이랑 식초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기는 좀 소금물 수준인데요. 네, 소금물보다 약간 약해요. 자 우유. 이거는 우유. 그때 그 불이 동전 잘 됐잖아요. 자 우유를 하면 우유는 잘 되네. 그래도 다른 것보다 물보다 훨씬 세요. 다른 것보다는 잘 되네요. 맞아요. 이제는 저항력. 맞아요. 저항력.